안녕하세요. 맛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기후식품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이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와중 이런 곳까지 신체 이식이 가능했는지 알게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부터 팔까지 이식한 남자입니다. 세계 최초로 어깨와 그 밑으로의 두 팔을 이식받은 남성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1998년 1월 당시 전기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쳐 전신주에 올라간 상태에서 감전이 되면 아래로 떨어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죠. 그는 골절성과 감전으로 인해 두 팔을 절단까지 내버리는 큰 수술을 겪게 되며 3개월간 코마에 빠진 그는 54차례의 수술을 버티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잠시 나갔던 의식이 다시 돌아오며 그는 깨어나게 되었지만 그 전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사는 것이 아닌 감정을 느끼게 되며 고통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독에도 빠져 살게 되었는데 약물과 술에 빠지며 힘든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는 매일이 지옥바닥이었죠. 그는 2007년 TV를 시청하던 중 세계 최초로 양손 이식에 성공을 한 교수의 강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이식 수술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답을 얻어내 머리를 가격당한 것 마냥 새로운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는데 프랑스로 직접 가야 했고 많은 돈과 어깨를 이식해줄 기증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아이슬란드에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2013년 부모와 함께 프랑스로 건너가 기증자를 기다렸습니다. 8년이 지난 후 이식이 가능한 기증자가 나타나며 기적이 현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전역 5개 병원에서 온 의료팀에게 15시간의 긴 수술을 받아 어깨 그리고 팔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인데 현재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죠. 그의 말에 따르면 어깨에 트럭 두 대가 있는 느낌이라며 밝혔고 점점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가족을 두 팔로 안을 수 있는 나를 기대하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팔이 생긴 그의 얼굴은 참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성기를 통째로 이식한 남자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남성 성기를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했었는데요. 이름은 레이이지만 신원을 전부 공개하지는 않아 그의 사진을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어묵을 통째로 이식한 남성은 사실 정상의 성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공격을 받아 음경이 훼손되었던 아주 참혹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와 성기 그리고 복벽 일부를 잇는 부상을 입었었고 그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갖게 된 레이는 자신을 해하려는 충동까지 느끼는 등 그 전과는 너무도 다른 삶이 되었죠. 그중 몸 가운데가 훼손된 사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리고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처음 제시됐던 치료법 중 하나는 레이 본인의 신체 조직을 이용해 음경을 재건하는 수술이었지만 몸 중앙에 피가 쏠리면서 화가 무척이나 났을 때 인공적인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재건하는 것이 아닌 통째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고 리차드 레젯은 레이가 음경 이식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기증자의 음경을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정말 대가리 뒤틀릴 정도로 복잡한 방식이었기에 대수술이 아닐 수 없었죠. 폭발 사고로부터 8년이 흐른 시점 레이에게 적합한 기증자가 발견되었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료진들은 14시간의 대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혈관을 꿰매야 하기도 했다며 그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가장 대규모의 어묵 이식술이었으며 어묵 전체와 음낭을 이식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그 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에는 소변을 균형으로 콸콸 넣을 수 있었고 6개월 뒤에는 성기능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레이는 상당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성의 문제로 공항까지는 이식하지 않았지만 이 수술을 후회하지 않고 살면서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안면 이식을 한 소방관입니다. 미국의 한 소방관이 안면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패트릭 하디슨이라는 사나이는 2001년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 중 불에 타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어 머리와 목 그리고 상반신 상부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다리 피부를 머리로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귀와 입술 코의 대부분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눈꺼풀 조직이 없어져 눈을 깜빡일 수 없었고 눈의 보호를 위해 남겨놨던 눈꺼풀 조직에 다른 피부를 접합시키는 수술을 받았으나 작은 구멍 같은 형태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만 볼 수 있었던 상황이 맹인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얼굴과 일상을 잃게 된 그에게 안면이식 수술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뉴욕에서 활동하는 자전거 선수가 자전거 사고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장기 기증에 동의한 상태였기에 기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겪게 되었는데 100여 명의 의료진이 동원될 정도로 큰 수술이었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장 넓은 면적의 안면이식이 성공된 사례라고 하는데 정수리부터 얼굴과 두피를 거쳐 쇄골까지의 모든 피부가 이식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처음 거울을 본 하디스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한 자신의 현실에 충격을 받았었죠. 5명의 자녀들에게도 변한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곤란했고 공공장소에 나가면 자신을 보고 우는 아이들이 많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눈꺼풀을 이식받게 된 하디스는 눈을 자연스럽게 깜빡일 수도 있게 되어 새 얼굴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완벽에 가깝지는 않지만 치료라도 받을 수 있다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이 불행 중 정말 그나마 다행이고 더욱 의학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존재가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곳까지 신체 이식을 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전에는 끝이 없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주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